정부는 지자체 여러 전문가와의 논의와 숙고를 거쳐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2월 14일 일요일까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21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유행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되며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입니다. 어르신들의 감염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 당일에만 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중대본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판단에 따라 오늘과 같이 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 연휴의 귀성과 이동이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지의 측면에서 설 당일에 한해서 가족들을 예외로 허용해 준다는 것이 설 때 귀성을 혹은 부모님들이나 친지들의 방문을 허용하는 듯이 오해를 살 공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분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습니다.